빨리 진행해야 돼. 네, 지금 이제 안상훈 선수와 김장훈 선수 이제 남자 마스터 예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아. 방금 보스트가 닉샷으로 잘 들어갔고요. 항상 대회 때 보면은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는 서로 좀 완벽하게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스샷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선 포인트 관리를 잘 해놔야 전반적으로 게임 운영하는데 자기 게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은 김장현 선수가 샷을 방향을 크로스 인처클로 하면서 스트레이트를 쳤네요. 아, 지금 중계를 보시는 분들은 약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21세기 코트 자체가 끝에 공이 쭉 뻗어나가질 않아서 굉장히 뒤에 백월 공을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방금은 스트로크를 잡아도 됐었을 상황인데요. 지금 동삼형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게임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계속 보면 이렇게 스쿼시 대회 나와서 보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형님들 보시면 진짜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스쿼시가 젊은이들을 위한 뭐 대회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예, 대회 때 직접 나와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아니신 걸 느끼실 거예요. 방금은 굉장히 날카롭게 샷이 들어갔고요. 아, 스트레이트 선택 좋았네요. 지금 A6로 김장현 선수가 첫 번째 게임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안상훈 선수가 짧은 리시브로 포인트를 획득하네요. 아, 지금도 아슬아슬했지만 다운으로 원포인트 남았습니다. 아, 첫 퍼센트는 김장현 선수가 10대 8로 첫 번째 게임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텀을 두지 않고 두 번째 세트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물 한 모금 하고 들어가는데 호섭이 형님이나 동삼 형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재밌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나도 불연승인데? 나도 불연승이야. 또 불연승이야? 지금도 지금도 백핸드로 크로스를 날리는 척하면서 스트레이트로 약간 이제 PSA 보면 쇼바기가 이런 샷을 좀 구사를 하는데 아이고. 지금이 맞아요. 지금이 맞아요. 김장현 선수가 7점. 아, 나이샤. 아니, 우선 레프리 맞지 않나? 내가 만든 거야. 네, 우선 치팅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같이 처음 진행을 한 두 번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레프리를 보고 있는 그 심판과 중계진에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게임도 김장 선수가 가져가면서 김장 선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